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야간 기온이 상당히 이상 저온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금년 작황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우정에서는 야간 기온을 18도 이상 지금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야간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분열 속도가 둔화되게 됩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둔화되게 되면 금년에 나와야 될 새싹의 출현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늦어지게 되면 일조량이 이렇게 커질 때 새롭게 나오던 요 신촉이 제비 주둥이처럼 이렇게 전개가 돼서 해를 받아서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엄마가 밀어주는 양분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만드는 것도 이렇게 줄탁 동기가 되어야 이렇게 해가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때 맞추어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잎이 넓어지고 전개되고 길어지고 장수가 나와서 내년 작황까지 깨끗하게 좋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미연에 맞춰주고 있다. 제가 난초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샀는 난초가 상당히 좀 괜찮은 난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동년입니다. 동년은 잎에 이렇게 산반이 나와서 꽃이 두화에 산반화가 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두화죠. 두화에 꽃이 이렇게 붙는 것이죠. 두화에 산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파리에 들어있는 산반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 이 동년 우리 두화에 두화의 중투화가 들게 되면 바로 천종이 되겠죠. 천종 두화에 중투 동방물패 원판에 봉윤화 그리고 동년 두화에 산바라인데 요거는 축잎형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축잎이란 건 이파리 끝에서 쪽쪽쪽 긁어내리듯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축잎이라고 합니다. 이 축잎으로 들어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중투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어쩌다가 녹색의 테두리를 이렇게 두르게 되면 축잎과 중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름이 바로 산반 중투화가 되고 중투화가 폈는데 이게 산반형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하고 격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신품종이 하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년 중투의 동년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가면 바로 이 두화가 왔어. 두화 플러스 바로 중투 산반화, 산반 중투화. 된다는 것이죠. 산반 중투화는 바로 이 축잎형과는 완전히 다른 개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투죠. 자, 축잎은 얘가 없죠. 얘가 없고 그냥 무늬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산반형 중투. 중투 산반, 산반 중투 뭐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로 만들고 있는 이 언박싱 영상의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채집을 하러 가는 것은 운동 삼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은 쓸만한 비전이 있는 난초를 만나러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에 가서 좋은 난초를 만나려고 하는 이를 산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농장에 와서 좋은 난초, 좋은 품종, 또 발전 가능성 있는 포기를 골라서 우리 도전하는 것을 농채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채란한다라는 것이죠. 산채는 산에서 채란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에 가면 들채가 되겠죠. 들에 난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사이 SNS의 발전으로 각종 밴드 등에서 난초가 참 많이 올라오죠. 자,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또 홈페이지 형식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SNS 매체, 인터넷 매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난초를 확보한다. 발전성 있는 걸 고른다. 그리고 기대품을 맞춘다. 라는 인체, 인터넷을 통해서 채란한다. 라고 하는 인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인체는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자, 오늘 인체. 제가 인체를 하나 했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비전이 좋습니다. 오늘 이대발 박사가 인체한 이 난초는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가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동료는 바로 축잎이죠. 위에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동료는, 여기 있는 이 동료는 동료이 아니겠죠. 뭐냐면요, 동료는 바로 이 축잎이 이제 동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동료의 중투가 되는 것이죠. 자, 녹색의 태도를 둘러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이쪽은 조금 미미하고, 이쪽이 조금 무늬가, 좀 완성도가 높네요. 이런 스탠다드 원래 그 길에다가 잘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생각보다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많이 맞추었습니다. 이 난초를 SNS에서 구입을 했죠. 이 영상을 혹시 길러신 분께서 보신다면 좋은 난초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두 아이인데 일반 동료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산반이 들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난초의 화폐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친구의 가격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이게 처음 종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포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밖에 없는 원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복륜인 우리 재관이라고 부르는 일본 출란입니다. 이 재관이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호를 많이 동반한 품종으로 바뀌면 이름이 불이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하면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윤파지화라고 부르는 일본 출란입니다. 여기는 복륜이 없어요. 그냥 호피밭만 있죠. 그런데 얘가 복륜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테두리가 있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자, 윤파지화가 복륜을 동반하니까 이름이 기린관이라고 부르죠. 기린관.
돌연변이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을 잡아서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동전의 가치가 초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 동전은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죠. 1000만 원씩도 갔었죠. 자, 이제 초기 좀 늘어났어.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스탠다드가 예를 들어서 초기 작았을 때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중투의 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2000에서 3000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초기 늘어났어요, 100만 원. 자, 초기 없어요. 그렇게 보면 고정만 된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음에 나오는 촉들이 이퍼리마다 모두 중투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촉이 나오든 이쪽으로 나오든 다 중투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화폐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 사람이 돈을 집어라 살 때만 가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 고정이 된다면, 중투로 된다면 신품종으로 봐야 되냐? 그렇죠. 신품종으로 봐야 되죠. 신품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이 돼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명장님 몇 명까지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몇 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하나 원판의 계열에 갖추어진 정확한 그때 잘 없거든요. 이 동료는 화형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요약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난초를 품종을 하나 들여서 늘리고 키우고 정식시키고 세력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돌연변이에서 복변이가 일어나 있는 복변이가 일어날 기질과 자질을 갖춘 것을 판매장이나 판매장이면 우리가 판매체가 되겠죠. 판매장에 가서 채집했다. 판매장이나 아니면 SNS 우리 온라인으로 난초를 판매하는 곳에서 눈 밝고 기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본다면 이런 경우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라라는 품종에서 만약에 중투가 될 수 있는 함줄의 호가 한 장에 나타났다면 눈이 밝고 기술이 있는 분께서 그걸 발췌해 와서 돈을 뭐 더 주더라도 와서 중투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단잡의 중투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여배품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사지가 들어있는 단잡의 중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인터넷, SNS, 온라인을 통해서 채집하는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평생에 한 번 있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아닐까요? 이 난초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행운이 따를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새로운 신품종 하나 우리 난초에 지금 신품종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계기에 잘 만들어서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 하나 우리 난초에 선물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난초 인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미촉에, 어미촉은 정통적인 우리 동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도 촉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도 촉이 하나 있죠. 제가 볼 때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애가를, 뒤에 있는 애가를 요 수술을 하겠습니다. 자, 땄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력이 뺏기면 되지 않죠. 여기서 중투가 잘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자, 마감을 해볼까요? 자, 했습니다. 지금 새싹이 요 정도만 자라게 되면 우리 중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죠. 그때까지 관망 관찰 해보고 좋지 않으면 잘라서 제거를 하고 중투가 되어 있는 이쪽 라인으로 제가 촉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0분 정도 침질을 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후설염균에 의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